너무 더워서 좀 벗을게요. 여러분들, 제가 이거 하이라이트로 작정하는 게 아닌데 너무 더워서 그런 건데 상아가 저한테 언니 유튜브에 하이라이트 아니었어요? 옷 파는 거. 내가 보는 이유. 언니 채널을 보는 이유. 상아 유튜브 중에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영상을 좀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볼까요? 아, 오른쪽 다리 쭉 위로 올려줄게요. 약간 정갈처럼 오른쪽 다리를 굽혀서 반대쪽으로 넘겨주시고 다시 쭉 하늘 쪽으로 오른쪽 다리 펼쳐주고 굽혀서 얼굴 쪽으로 왔다가 대각선으로 다리 짚고 왼쪽 팔 하늘 쪽으로 쭉 올려볼게요. 그때 왼쪽 다리를 살짝 안쪽으로 왼쪽 다리를 들어서 포인트 그죠? 팔을 뒤쪽으로 쭉 다시 천천히 왼팔 바닥 짚고 오른쪽 다리 와서 여기까지 편안해요? 그 깍지를 하는데 깍지를 끼기 전에 이렇게 어깨 넓이로 이제 팔꿈치를 먼저 설정을 해놔야 돼요. 먼저 이렇게 한번 해봐요. 이게 너무 벌어져도 나중에 힘을 안 받으니까 이렇게 팔꿈치끼리 한번 잡아봐요. 이게 언니 어깨 넓이거든요. 좁은데 생각보다? 그리고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살짝 돌려주고 깍지 끼고 여기서부터는 한번 봐요. 깍지를 꽉 낀 다음에 천천히 걸어오는 거예요. 근데 이게 걸어오다 보면은 다리가 뜰 때가 있어요. 잡을 수 있거든요. 뜬다고? 응. 천천히 올려줘. 여러분은 지금 가로 본능을 보고 계십니다. 오.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렸어? 이게 처음에 저도 무서워가지고 벽 빼고 많이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벽에서 멀어지는 거죠. 자, 꽉지 꽉 깨야 돼요. 무릎. 손에 땀이 나. 천천히 걸어와서 이번에는 발에 힘주면 안 되고 한쪽 다리만 한번 올려볼래요? 내가 잡아줄게. 안 돼, 안 돼. 내가 할게. 잠깐만. 나도 너처럼 걸어와서. 떠? 뜨는 구간이 있다며? 잠깐만. 뜨는 구간이 없는데? 양쪽 발을 한 번에 뛰는 건 좀 어려우니까. 나 점프 뛸 수 있을 것 같아. 점프 뛰면 바로 넘어져요. 아, 그래? 그러니까 이렇게 몸통 쪽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, 하나씩. 붙인 다음에. 아, 그렇게? 일단? 일단 이렇게. 그 다음에 진짜 언제까지 도전해야 되지? 근데 이게 처음에 해서 성공할 가능성 좀 없기는 한데. 나는 할 수 있다. 왕 있다. 왕 있다. 왕. 됐다. 자, 근데 너가 잡아줘서 올라온 것 같은데? 여기서 이제 팔꿈치랑 깍지 낀 손이랑 이렇게 삼각형으로 중심점을 잡는 거예요. 엉덩이를 뒤쪽으로 살짝 빼고 발을 얼굴 쪽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아치를 주세요. 잠깐만. 근데 언니 겁이 별로 없는 것 같아. 어떻게 이렇게 찰 수 있어요? 그 원래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뒤로 바로 넘어가. 저 없으면은 저를 믿은 거죠? 나 안 넘어지게 해준다며. 이거
지금 언니 차지 말고 위험하니까 다리 하나만 올려볼래요? 잠깐만요. 하나 올렸잖아요. 네. 하나 펴보세요. 제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딱 힘을 줄 테니까 반대쪽 바로 올려보세요. 천천히. 다시 얼굴 무서워. 다시 아까보다 안정적이다. 배 힘주고? 배 힘준 건데? 상기시켜주려고? 상기시켜주려고? 나 쓸 수 있어. 나봐. 나 쓸 수 있어. 쓸 수 있어! 이 고급 피부과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? 괜찮아요? 아 너무 예뻐. 네, 오늘 이렇게 요가를 배워봤습니다. 이게 이 고급 청담동에서 이게 무슨 일인지 어땠나요? 무서워서 넘어져서 다칠까봐. 나 다칠까? 너가 다칠까? 아, 내가 다리를 딱 쳤을 때 너가 맞아서 무서워. 공격하지 않아요. 네. 머리 손질 할 때 천천히 올라야 되는데 천천히가 안 되네. 위험합니다. 위험하네요. 네. 근데 확실히 진짜 유연하고 너무 선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움직임이 약간 춤추는 것 같은 느낌? 요가하는데? 그러면 우리 상아 유튜브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저희 방수연TV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. 안녕!